호라이피 퀴즈쇼 퀴즈 당사 만만세. 안녕하세요, MC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바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인데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온 가족이 모여서 퀴즈 장사 만만세를 웃으면서 즐겁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퀴즈 대결을 펼칠까요?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팀부터 나와주세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쳤다. 용감한 형제, 뚱뚱이와 뿡뿡이. 나의 뚱뚱한 몸무게와 나의 지독한 방귀냄새만큼 오직 실력으로 퀴즈 장사를 정복하겠다. 뚱뚱이와 뿡뿡이 최고예요. 소녀들의 무한도전이 시작된다. 매력 만점 보조개와 뱃살. 창피를 당해도 실수를 하여도 우리는 퀴즈 장사 될 테야. 보조개와 뱃살 빠샤. 거침없는 12살의 대반란 럭키걸. 럭키, 럭키, 럭키걸. 우리는 행운의 소녀. 아자, 아자, 화이팅! 2라운드에 선보였던 만보기 게임이 반응도 좋고 재미도 있다고 해서 1라운드로 2사로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위에다가 만보기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만보기 개수를 올려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10초가 지난 뒤에 개수가 가장 많은 팀이 정답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는 시간. 점심 식사 후에 무심코 흘려보내며 쉬는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 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0초 동안 신나게 흔들으세요. 그렇죠, 열심히. 그만. 정답은?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 정답입니다. 바로 이 게임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열심히 흔들지만 문제를 못 맞추면 제일 못 흔들었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렇죠?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전화번호 안내는 114. 네? 화재 신고는 119입니다. 그럼 각 지역의 날씨나 기상특보,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기상예보 문의는 몇 번일까요? 하지만 힘을 내만큼 왔잖아. 자, 과연 어떻게 흔들어야 개수가 많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만! 731입니다. 1, 3, 1! 정답입니다. 24절기의 하나로 땅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자, 24절기의 하나입니다. 아, 어떻게 흔들어야 개수가 올라갈까요? 봄. 삼절기? 겨울입니다. 경칩입니다. 경칩!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만! 군사. 자, 이 문제는
시청자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도 이런 단어를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부진한 상태에 있을 때 이거라고 얘기하죠. 아, 이 선수 요즘 이건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나도 퀴즈 장사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타인 지연, 왈리, 왈시라 하여 남의 일에 공연이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는 뜻으로 남의 잔치에 이것 놔라, 저것 놔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저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생선나라, 고기나라, 밥나라, 배나라. 밥나라, 배나라.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음악이 힘이 뚝 빠지네요. 시작! 그만! 럭키걸팀 정답은? 비상문입니다. 비상문 정답입니다. 비상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상구 출입문에 비상문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부자간, 어머니와 딸 사이는 모녀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종관입니다. 종형 형제관입니다.